네, 안녕하십니까. 상식의 비교감을 다해 스위스 프로덕션입니다. 이번 주제는 왜 간지럼을 탈까입니다. 간지럼이란 옆구리나 발바닥 같은 예민한 부분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쾌감 섞인 고통입니다. 고통입니다, 고통. 그래서 이 고통을 이용해서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는 간지럼을 통한 고문도 있었다고 합니다. 아무튼 간지럼 왜 탈까요? 가만히 보면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. 거기다가 오직 타인에 의해 자극을 주어야지 반응을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가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, 우리가 간지러움을 타는 부위는 대부분 동맥이 피부에 가깝게 지나가는 부위입니다. 이 부분을 다치게 되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데요. 따라서 인간이 진화를 할 때 중요 부위를 타인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타인의 손길을 1차적으로 방어하고자 간지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. 다른 가설로는 인간의 사회화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는 놀이 문화라는 가설이 있습니다. 하긴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이유 없이 간지럽히며 놀곤 했습니다. 네. 이런 모습은 침팬지와 고릴라 같은 다른 영장류에게도 관찰이 됩니다. 그래서 놀이문화라는 가설이 있습니다. 자, 이렇듯 간지럼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상 상식의 벽을 다해 SES 프로덕션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